아까 말씀드린 2017년 아들의 자기기술서 입사 원서, 시험 원서가 저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께 확인 결과 말씀을 드릴 텐데요. 17년에 불합격했는데 18년엔 합격했다. 그런데 점수 차이는 최소한 40점 이상이 납니다. 학점, 영어 점수 다 동일합니다. 자기기술서가 다른가 봤습니다. 자, 이게 17년 거고 이게 18년 겁니다. 심지어는 오탈자까지도 똑같습니다.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자기기술서가 동일하게 적혀 있는 것이 지금 막 확인이 됐습니다. 즉,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4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데에는 주관적 개입이 없이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명백한 특혜가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인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따님의 구술평가에 대해서도 아빠 친구들만 딸에게 만점을 준 게 아니라 다른 3명도 만점 받았다라면서 허위 발언에 대해서 본인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미 수많은 국민들은 아빠 친구들이 딸만 만점 준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만점을 줬다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청팀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일이 지났지만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즉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인사청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하시죠. 네, 진짜 의사 생각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기 저 우리 저 국민의힘 의원님들 청문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이 좀 발견됐는데 그거 이제 의사 진행 발언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의를 제기하십니까? 좀 들어보세요. 뭐가 발견됐다는 소리?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방금 2017년도에 제출했던 편입학 서류의 내용하고 2018년 내용이 똑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 갖다 붙였는데 40점의 차이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2017년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하고 기피한 게 그 사실이 밝혀진 걸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17년과 18년에 그 잠깐만요. 차이가 잠깐만 후보자 말씀 지금 하지 마시고 잠깐 저기 자, 우리 의견을 일단 의사진행발을 하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을 하고 먼저 하세요. 답변은 나중에 저기 자, 질의자가 청문회 준비한 거 아닙니까? 네. 하세요. 예, 저희도 장관 인사청문회 여러 번 했지만 이런 청문회 진짜 처음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도 처음이고요. 핵심 자료를 제출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도 처음입니다. 또한 답변 태도도 아주 불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청문을 통해서 무슨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 저는 이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밝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니 이게 막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지금 해명은 듣고 잠깐만. 가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증인들이 있으니까 해명은 듣고 가셨습니다. 네. 아니 뭐 해명은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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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최장 이거는 다 전국 대장이 아마 보니까 지원 사례를 하나 가졌어요. 이게 다 맞추고 왔어, 맞추고. 아니 말 맞추기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증인들이 거기서 다 깜짝이야 그만이야. 이거는 전화 안 들었어요.